갓 태어난 아기의 붉은 피부가 생후 2일에서 7일 사이에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신생아 황달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아기들의 6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지만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병원 진료를 통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달은 왜 생길까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황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빌리루빈이 생기는데 이 생긴 빌리루빈은 간으로 보내져요. 그러나 신생아의 미성숙한 간이 다룰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아서 피부가 노란색을 띠게 되고 빌리루빈이 혈액에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황달은 언제 없어질까요? 황달은 태어나서 2-3일경에 시작해서 5에서 7일에 가장 심해졌다가 7일에서 10일경부터 서서히 사라져요. 조산아의 경우는 간이 더욱 미성숙해서 2주 이상 나타나기도 해요. 황달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 출생 5일간 체중이 많이 감소한 아기, 유도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생리적 황달이 더 많이 나타나요. 황달일 때 왜 모유수유를 중지해요? 아기가 생후 1주 이후부터 황달이 좀 심해졌을 때 모유를 중지하라는 것은 모유성 황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테스트예요. 모유를 중지한 후에 수치가 떨어졌다면 모유성 황달이니까 다시 모유를 먹여도 돼요. 한동안 황달 수치는 유지되겠지만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높은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모유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키는 방법. 추유는 아기의 첫 장운동을 자극하여 빌리루빈을 제거하고 황달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태어나서 한두 시간 내에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태어나서 아기의 첫 1주간은 모유를 적게 먹어서 황달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유를 자주 많이 먹여주세요. 생리적인 황달이 있다고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황달이 심한 아기들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광선 치료를 받게 하는데 광선은 빌리루빈이 신생아의 간에서 쉽게 내보내지게 해요. 광선 치료는 약 3일간 받고 황달 수치가 떨어지면 아기는 퇴원이 가능합니다. 아기 피부 색깔로 황달 수치 판단하기. 아기의 피부 색깔로 황달 수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기의 얼굴과 목까지 노랗다면 빌리루빈 수치가 5 미만이고 아기의 배꼽 위까지 노랗다면 빌리루빈 수치가 5에서 12입니다. 12 이상은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돼요. 아기 배꼽 아래부터 허벅지까지 노랗다면 빌리루빈 수치가 12에서 15 사이예요. 아기의 팔과 다리, 발목, 팔목까지 노랗다면 15에서 18입니다. 아기의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노랗다면 수치가 20 이상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핵 황달이 걸리지 않도록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임신 35주 이후에 태어난 건강한 아기의 경우에는 생후 2일차부터 12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고 만약 20 이상이라면 매우 심한 황달이니 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이나 로컬 소아과에서 무혈 빌리루빈 측정기를 통해서 아기의 현재 황달 수치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오차가 조금 있어요. 측정기의 수치가 12 이상이라면 꼭 병원을 방문하여서 정확하게 체열 검사를 꼭 해보세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간별 신생아 황달의 변화와 핵 황달. 신생아 황달은 기간별로 달라지는데 생리적 황달, 용혈성 황달, 모유성 황달, 병적인 황달로 구분합니다. 생후 24시간 이내 생기는 황달은 폐혈증 등 감염이 원인이에요. 용혈성 황달이란 엄마와 아기가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겨요. 엄마가 O형인데 아기가 A형이나 B형일 경우에 엄마 혈액에 있는 A형이나 B형 항체가 아기의 적혈구를 공격해서 가볍게 황달이 오는 경우예요. 생후 2일에서 3일부터는 생리적인 황달이 생겨요. 초유를 열심히 먹여야 할 때입니다.
생후 3일에서 7일은 엄마의 모유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지만 아기가 섭취하는 모유양이 적어서 황달 수치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어요. 3일차에는 5, 4일차에는 7, 5일차에는 8, 점차 수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10일 이하이고 아기가 활발하고 대변을 잘 본다면 모유 수유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황달 수치가 10일 이상이라면 폐혈증이나 기타 감염증이 있는지 병원 진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생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 시기에도 수치가 10일 이하라면 모유를 먹여도 됩니다. 10일 이상일 때는 약 1일에서 2일간 모유를 중단하고 아기에게 유도운동을 막기 위해 분유를 컵수유나 스푼수유로 먹이세요. 젖병으로 주면 다시 모유를 먹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수치가 높지 않다면 모유를 절대 끊지 마세요. 모유를 중단하였더니 황달 수치가 떨어진다면 후기 모유성 황달이 맞으니까 다시 모유수유를 합니다. 한동안은 황달 수치가 유지되겠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유를 끊어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황달의 원인이 모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모유 먹이고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생후 10일 이후 황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는 기간이에요. 여전히 황달 수치가 높다면 간 담독의 문제일 수가 있어서 병원 진료를 통해서 아기의 상태와 대변의 양상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드물게 황달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황달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면서 뇌에 영향을 주는 핵황달을 막아야 해요. 핵황달일 경우에는 아기가 약하게 울고 반응 속도가 느리고 젖을 잘 못 빨아요. 핵황달이 되면 아기의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황달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황달이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광성치료를 3일간 진행하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을 때는 아주 드물게 교환수혈을 해요. 아주 드문 경우라서 아기 10만 병당 한 명꼴로 발생하니까 우리 아기 황달 수치 낮을 때 괜히 너무 심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가 황달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아기가 황달일 때 모유 수유를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황달이 생겼을 때 무조건 모유를 끊고 부주를 먹이려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모유를 끊으라는 조언은 모유가 원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황달의 이유가 모유가 아니라면 먹여도 안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유 때문에 황달이 생겼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기는 하루만 젖을 안 빨아도 젖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시 젖을 빨기가 힘들어져요. 아기에게 황달이 있더라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다면 직수를, 젖물리기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생후 3일에서 10일 사이의 아기는 섭취량이 부족해도 황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섭취량이 부족하다면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좀 더 먹여주세요. 황달이 있는 아기들은 먹는 동안 졸려해요. 아기를 깨워서 먹이고 깨워서 먹이면서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황달에 대한 병원 진료는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돕는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를 중지했다면 열심히 유축하고 분유는 컵수유 혹은 스푼수유를 하세요. 단 하루만 모유를 배출하지 않아도 급격히 모유량이 줄어버립니다. 하루 6에서 8회 15분에서 20분씩 유축을 해주면 전량이 줄지 않아요. 생후 6개월까지는 직사광선에 아기를 노출시키지 마세요. 아기의 피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화상을 입습니다. 태양광선으로는 황달 치료가 되지 않아요. 조부모님들은 기다리면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곤 하세요. 그러나 초보 부모님들이 아기 피부 색깔만 보고 가볍게 여기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기가 미숙아인지 만사가인지 기운이 없이 처졌는지 활발한지 먹는 양이 적당한지 줄었는지 체온이 떨어졌는지 미열이 나는지 대변을 잘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아기가 엄마 아빠 눈에 힘이 없고 아파 보이고 이른둥이라면 황달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빠르게 보세요.
아기가 황달이 있고 광선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엄마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놀래요. 갑자기 잘 먹이던 모유 수유도 못하게 되고 아기와 또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들의 멘탈이 막 흔들리고 많이 우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3일 후에 아기가 다시 내 품으로 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더 사랑해주고 싶겠죠. 그날까지 모유양이 줄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하고 유축을 열심히 하세요. 아기도 열심히 건강해지는 중이니까 우리 엄마들 눈물 나고 울고 싶을 때는 시컷 울고 다 울고 난 후에는 엄마의 할 일, 유축, 식사, 건강 챙기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